자, 백민철 단호입니다. 시작할까요?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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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나저나 1, 2, 3, 4, 5, 6 월 이름 다 알아요? 다 아직 모르죠? 나중에 암기하고요. 계속해서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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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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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죠? 어떤 시? Interesting movie 한 뭐예요? 흥미로운 한 시. Movie가 뭐예요? Movie. Movie 뭔지 몰라요? 영화잖아, 영화. Interesting movie 한 뭐예요? 흥미로운. 재밌는 영화, 흥미로운 영화, 흥미진진한 영화. Like. Like. Like가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예요? 화자시. 오케이. 이런 뜻으로 쓰이면 앞제비 시예요. On March 14th. 그래서 얘는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 언제? On March 14th. On March 14th. 오케이, 얘도 앞제비시네요. 네. 뭔가 앞에 붙어 있으면 무엇 3월 14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언제 3월 14일에? What이 when으로 바뀌네요. 뭐라고요?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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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Sta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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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뭐라고요? 왜? Where? 어디? 이렇게 하면 무엇 미국? 근데 앞제비시 붙어 있으니까 어디 미국에서? 앞제비시가 붙으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 미국? 어디 미국에서 어디로 바뀌네요.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가 봐요. 앞에 붙이는 말입니다. 14th. 14는 14인데요. 거기에다가 이런 거 붙이면 번째란 뜻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White day. White day.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이죠, 무엇. 근데 여기에 on white day 하면 언제가 됩니다. 언제? On white day. White day 때. Celebrate. Celebrate. 무슨 시죠? 하다시. 하다시죠. Each other. Each ot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 서로? 누구죠? 누구? Who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구에게? 서로에게? Each other에게? Each other.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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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Okay. On Valentine's Day 하면 when? 언제 on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때. 오케이. 쓰기 다 맞았고요. 말하기도 잘했고요. 다음 과정은 읽기고요. 근데 아직 해설 숙제를 안 보냈어요. 언제 보낼 건데 해설 숙제는? 어? 4시쯤에. 뭐라고? 4시쯤에. 4시쯤에 보낸다고? 지금 3시 58분인데. 지금 보내는 거야? 집에 가서 보내야 되는 거야? 네.
너 집에 보내주면 숙제를 안 내기로 유명한데? 응. 딱 몇 시 보낼지 얘기해줘.